자, 안녕하세요. 공주공주 나가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웬일이니? 왜 그래요? 어머나. 아니, 다 식사로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식사 시간이어서 다 간 줄 알고, 나 이제 부담 없이 편안하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어디서 다 이렇게 개미 떼처럼 왔나. 자, 아이고. 아니, 오빠, 뭐 시작했는데 벌써 줄랄까? 어머, 웬일이니? 오빠, 아우, 감사해요. 내 꽉 낑겨가지고. 오빠, 감사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유? 유튜브 실방에서 시유님이? 네. 공주님 힘내시라고 이렇게 10만원씩이나. 아우, 자, 나공주 품바 채널에 계신 시청자분 중에 시유님이 나공주 품바님 힘내시라고 이렇게 또 큰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시유님 감사합니다. 아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빠 왜 그래? 감사해요 오빠. 아이고, 대가리 빠마도 잘 나오시고 정말 아름다우신. 아이, 잘생기셨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잔잔하게 첫 곡부터 좀 빠르게 가는 것보다 느린 곡이 좋겠지요? 좋겠지요? 그래서 첫 곡은 슬렁슬렁 잔잔한 노래로 다 모셔드리고, 자, 공주가 공연하다가 조금 까불고 또 이렇게 말도 막 함부로 또 할 수도 있고 한데, 여기 계신 분들 이해해 주실 거지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분위기나 진짜 적응 안 되네. 왜 그런다니? 자, 그래서 분위기 잡고, 거짓말이라는 노래 한 곡 보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유난히. 아이고. 자, 거짓말 준비됐으나 한번 출발해 봅시다. 가보자. 잘 어울려주세요. 사랑했다는 그 말도 거짓말, 돌아온다던 그 말도 거짓말, 세상에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모니터가 안 나와요. 해녀다 찾아. 아니, 오늘 월급 타셨어요? 왜 이렇게 또 다칠까 너의 자리를 난 또 비워둔다. 아니, 우리 곰님, 저 때문에 내 처방됐잖아. 이더사람되지. 아니, 왜 이래요, 진짜로?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그냥 저 가만히 있을래요. 변화를 찾아와 있을 너의 몸도 다칠까 너의 자리를 난 또 비운. 처방 어디 가냐? 어떤 사랑으로 나의 용서에 답하려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정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 있지만, 난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길. 봉사님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2절은 디스코로 가겠습니다. 아, 나 긴장되잖아. 떨리잖아. 왜 이렇게 심장을 떨리니? 감사합니다. 나 손 밟아봐봐. 떨리는 거 봐봐. 어떤 사랑으로 나의 용서에 답하려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침 전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 있지만 난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길.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길. 그렇지. 아이고, 오빠 감사해요. 저도 사랑해요. 예, 열심히 앞으로 앞만 보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반응이 별로 없는 게 혹시 직구석에 우환 있으셔요? 예? 어머니 여기 언니 직구석에 우환 있으셔요? 그런 거 전혀 없죠? 아니 공주가 얘기하고 있는데 원산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우리 엄마들이 저렇게 많이 계시니까 우리 엄마의 일생 한번 해드릴까? 여자들의 일생, 아, 나 자꾸 이렇게 나홍주 나오니까 심하려. 어떻게 하지? 아, 긴장돼갖고 자꾸 오줌 마렵네. 아니, 너무 그렇게 비행기들을 태워주시니까 진짜 공주가 똥구멍 힘 팍 주고 노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자의 일생, 우리 엄마들의 일생 한 곡 더 모셔드리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차렷!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경례! 갑시다! 엄마의 일생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아빠 여자이기 내 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감사해요. 달려가네 비탈진 인생길을 허덕이 아참하여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인생. 아니 용돈 아 나 진짜 부끄러워 하지 마요. 아 왜 이런지 모르겠네. 아니 근데 여기 우리 팬분들은 어차피 나홍주 나홍주 하는데 어머니들 어머니들 노래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아 최고였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엄마 엄마들이 마음에 들으면 그걸로도 됐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조금 이제 빠르고 신나는 노래를 한번 모셔드려도 되겠어요? 두 곡은 이제 천천하게 잔잔하게 목 한번 풀었으니까 이제 좀 빠르고 해갖고 신나게 여기 계신 분들 궁디 들썩들썩하게 예? 아니 예. 뒤에서 보니까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애들은 어디서 가부댁이 다 왔는지 또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예. 아니 이쪽에는 내가 다 마음에 없는데 이쪽에 마음에 드네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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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마음에 들어 갖고? 아니 여기 여기. 할머니 할머니. 아니. 아저 마이크에 마이크. 아니 저기 어머니 어머니 우리 집 이 단장놈인데 혹시 마음에 드셔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마 엄마 마음에 드셔요? 오빠. 엄마 어떻게 공장문을 잘 돌아가시고? 내가 엄마한테 내가. 만지고 아니 입으로 먹을 거야 아니 손으로 만질 거. 응? 아 단장님 왜 그렇게 할머니한테 가서 지저분한 소리 하세요? 일로 오세요. 네? 아니 어머니들 이해 좀 해주셔요. 우리 저희 단장님이 조금 전에 나 티켓 나갔다가 술을 잔뜩 처먹고 오셔가지고 아이 그 죄송해요. 단장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단장님 근데 아이고 아이고 단장님 정신 챙기세요. 왜 그러세요? 네. 아니 나는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이쪽도 마음에 안 들고 이쪽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여기만 마음에 드네요. 아 여기 이렇게 꽃밭이라 가지고 근데 할미 꽃밭 쫙 뒤에 여자는 한쪽은 우리를 보고 있는데 저기 한 여자는 저쪽을 보고 있잖아요. 아니 누구 어떤 여자 여기 빨간 옷 언니? 예. 언니 혹시 어디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니 어디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 쳐다보고 아니 엄마가 얼굴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눈은 사서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홍주! 나홍주! 근데 우리 나홍주가 우리 나홍주 부모님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이 새끼들은 미친 새끼들이고 나는 여기에다가 물어보고 우리 나홍주 부모 예뻐요 안 예뻐요? 아니 어르신들이 기운이 없어. 예뻐 그러다가 오줌 싸겠네 밑으로. 다 같이 예뻐요 해봐요. 예뻐요 예뻐요. 이제 미친놈이네. 아니 충분히 그렇게 안 해도 이쁜 거 다 알고 있는 기존 사실인데 그치 언니? 까불리죠? 근데 나홍주네. 왜요? 아니 왜요? 얼굴이 아니 오늘 왜 그래요? 얼굴은 개밥그릇 같아서 그래? 네. 있어봐 내가 눈 좀 가리면 괜찮다니? 아니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에 남자분들 예 우리 나홍주는 예쁘다 그러면 저 미친놈들이네 지네끼리 얘기하고 있네 허리 삐딱 해가지고 그냥 이쪽에만 보면 우리 나홍주는 예쁘면 박수! 한양이 어때? 얼굴 가리고 왔어. 이야
미스 코리아 저리 가라네. 어, 눈 가리니까 이쁘지? 오케이. 봐봐, 여기 언니야도 그렇지. 우리, 최 여사님도 그렇지. 아까 전에 어떤 언니 선글라스 끼고 있던데. 어때요? 선글라스 끼니까 저도 좀 이쁘지요? 아니. 애가 얼굴 하나 가리고 나. 여기. 아니라고? 아! 야. 에이씨. 너. 단장님. 아니 우리 나홍주님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새끼는 처음 봤네 내가. 아니 너는 아까 하트 했다가 이거 했다가 씨발 무슨 너는 응? 아니 나홍주 사랑한대잖아. 아, 근데 이놈은 뭐냐? 아 이놈은 저 근양님이라고 어. 울산에 한 5년 정도 찐팬이신 분 계셔. 아 그래 울산에서 어? 왔어? 어 울산에서 왔어. 내가 울산 칠신을 하거든. 그래? 아니 우리 아니 경상도 아이가 강릉도 된다! 됐다! 됐다! 야, 됐다! 됐다! 팍! 이 신의 남자는? 여자는? 됐나? 됐다? 팍! 그리고 이쪽에 계신 우리 노인. 아, 그만하고 부르라! 아니, 노래. 아니. 아니, 공주님. 네. 내가 부탁인데. 네. 내가 오늘 술을 진짜 많이 처먹었어요. 예. 네, 왜 술을 어디서 이렇게 처먹고 왔어요? 아니, 근데. 이쪽에는 물이 좋은데 이쪽에 있는 새끼들이 응.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뒤에서 붙이다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다고? 네 안 좋아요. 근데 이쪽에서 박수 한번 치면 그때 공연 보여주세요. 아니 분위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오빠! 오빠 나한테 지지기만 해봐. 털오빠! 오빠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에? 털오빠 지금 오이 오빠도 술 잔들 처먹는데 아 오늘 뭐 술 퍼먹는 날이가 어? 집 이거 축하 파티 해야 된 상태 봐라 상태 저 상태 봐라 저 상태 저놈한테 5만원만 받았으면 좋겠네 오빠 털오빠 알았다 아니 여기 경상도 분이 조금 화끈해가지고 지금 독살 맞아서 아니 오빠 아우 뭐 안 줘도 괜찮네 그리고 돈 잘 봐라 5천원짜리다 그거 오빠 그 색깔이 아니에요 아유 오빠 감사해요 어디 가냐 그 아우 원성스러운데 그 머리에 저 의자 좀 빼고 댕기면 안 될까? 아 저 오빠도 술만 잔뜩 처먹었고 그래 면도기 살 돈이 없대 그러면 다시 5천원 돌려줘 오빠 이걸로 좀 가서 면도 좀 하고 오면 내가 이따가 저녁에 한번 줄게요 뭘 줘? 어? 아 내가 밤을 준다는 거지 하여튼 진짜 어르신들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이걸로 마음대로 다 바꿔오라고? 아이고, 지금 관리사고 아니야. 근데, 털오빠, 사랑해요. 우리 나공주님, 저기 경상도에서 오는 놈들은 다 끝났다 그랬잖아. 그러면, 저기 나는 저 시커먼 놈한테, 어디? 저 지금 저쪽으로, 지금 저놈한테, 이 돈 좀 바꿨으면 좋겠네. 아, 저기 오빠한테? 네. 오빠 혹시 좀 돈 좀 있으셔요? 만짜리 한 장만 있으셔요? 아 진짜 안 해줘도 괜찮은데 어머 웬일이니 아 저한테 아이고. 주시는 거예요? 아 형님 죄송합니다 아유 가까이서 보니까 속아는 머리가 없네 아니 오빠는 왜 아 단장님 왜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술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 어.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단장님 이제 그러다가 우리 공사님한테 나는 우리 누나 있잖아 우리 누나 있다가 내가 우리 공주님 끝나면 내가 나와요 우리 누나는 내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앉아있어요 알았죠? 그리고 내가 나오면 아니 왜 단장님 말만 하느냐고 네. 엄마 관심 없는가 본데 엄마 혹시 공양은 좀 돌아가셔요? 아 안 돌아가시면 오빠 다른데 다 번지수로 다 찍었어 내 거는 돌아가 내 거 소리 한번 들어볼래? 자 그러면 우리 지금서부터 우리 나공주님 이제 공연 내가 왜 나왔냐면 집중을 안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단장님 때문에 집중이 네. 더 안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기 봐봐요 저렇게 네. 누가요? 입 벌리고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예. 노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다 경상도잖아요. 네. 여기 전라도거든요. 어방아 니 나오는 바람에 조짓다. 네. 아 단장님 나온 바람에 조짓붙다. 이게 정상도 말이죠? 자 우리 나홍주님한테 박수하고 함성! 뜬금없이 나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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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밖에 못 잊을 건 정 해가지고 단장님 그 술 먹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지 마시고 여기다 옆에 세팅 좀 해주셔요. 아시겠죠? 네. 아, 화병 나겠대 오늘. 자, 갑시다. 준비됐으면 못 잊을 건 정부터 시작합시다. 출발 차렷! 좀 신나는 노래로 가도 괜찮죠? 자, 준비됐으면 가자! 받은 분께로 갑시다.
아마 쉬우실 겁니다. 중간중간에 나공주라는 포인트를 강요해서 만든 노래인데 남이가하고 거기 먹물 같은 사랑 있죠? 두 곡을 신나게 갖고 재밌게 엮어놨습니다. 그거 한 곡 더 모셔드리도록 할게요. 가도 돼요? 맛있으셔요? 맛있으셔요? 아 그렇구나. 근데 뭐 드시는 거예요? 딸기. 아 딸기 먹고 있구나. 언니 혹시 여순 드셨어요? 고생이사 여자 여자 안 먹었죠? 아? 그래. 여 줄일까요? 자 저기 여 좀 아줌마들 아줌마들 그 여 두 개만 저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 두 가마니만 저기 좀 배달 좀 해주세요. 언니
그 역가스 서비스인데 그 배달료 택배비가 5,000원이에요. 그래서 뭐 택배비만 좀 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쁜 마스크 쓴 언니 있잖아요. 저분은 10,000원치 갖고 가도 팔아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남이가하고 먹물 같은 사람 묶어놓은 걸로 한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을까요? 준비됐으면 남이가부터 올라갑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렇지, 남이다. 차려! 경례! 가자! 우리는 남이가
저부터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 사람이 미워졌다고 욕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미워졌다고 냉정하게 가버릴 수 있나요? 갑시다.
이쁘니까. 어, 그 나공주 훨씬 이뻐요? 네. 홍준기, 아, 뭐야? 싸워라! 싸워라! 싸워서 이기. 아, 구경하자. 싸워서 이긴 사람 내 편. 어봉이가 제일 예뻐. 어봉이가 제일 예뻐? 어봉이 예뻐. 오늘 티켓 날아주겠다. 당첨. 반장님 술 먹고 그 아까 계속 쭈물딱거리고 다니는데 의미가 있었네. 아, 저기 할머니 다 갔네. 그거들이 되는데 그 많은 거 가만 있겠나? 자, 이제 어봉이 들어가. 이렇게 그냥 주거니 받거니 농담 한 번씩 하면서 가는 거죠. 이런 모멘도 괜찮지요? 네. 계속 막 노래만 하는 것보다 좀 잠깐 저희가 숨 쉬는 타이밍으로 해서 이렇게 한 타임 조금씩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아, 근데 저 언니 아까부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언니! 백바지 언니! 언니 그 옆에 신랑이셔요? 아, 밤에 교배하신 사이? 아, 그렇구나. 엄청 잘생기셨다. 혹 되게 부자지참 보이셔요. 두 분이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일. 어? 3일. 3일? 하루. 저것들 불륜이네. 아니, 언니 죄송해요. 아니, 사신 지가 하루 됐으면 그게 불륜이지. 아무튼, 오늘 밤 집에 가시는 길에 두 분 다 양쪽 집에 걸리지 꼭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람 필 때 피더라도 걸리면 죽습니다. 자, 저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바람피다 걸리면 죽는? 아? 트로트를 하고 싶다고요? 아니에요. 차에 주시면 아마 굉장히 춥다. 춤을 엄청 잘 출 것 같다고요? 아주 팬입니다. 유튜브에서 누군 팬이에요? 저분? 저분 유명하신 분이요? 진짜요? 형님, 그 뭐가 전문이셔요? 춤추는 거, 노래? 앞뒤가 똑같은 이거 할 수 있다고요? 아니, 그 떠날 수 없는 장면 한번 해줘봐. 노래를 시켜주라고? 내가 노래를 하고 춤을 춘다고? 진짜. 언니! 백바지 언니, 나와보셔요. 떠날 수 없는 당신 노래 한번 한다고? 너 공주가 하라고. 내가 하라고? 아니, 나 경상도 갖고 사투리 쓰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아, 준비됐나? 됐다! 언니, 준비됐나? 됐다! 나와, 일로, 나. 나오세요. 마스크 다 쓰고, 내가 일로 와봐. 얼굴은 안 돼? 언니, 일로 와보셔. 괜찮아. 이렇게, 여기 축제장 분위기인데 같이 하루 노는 거죠. 근데 여기 카메라에 나와도 돼요? 그렇구나. 유튜브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보호자가 안 잡으러 와요? 안 잡으러 오는구나. 자, 그러면 떠날 수 없는 당신 제거 MR에 가면 그거 한 곡 있어요. 떠날 수 없는 당신 한 곡 불러드릴게요. 뭐 역가에도 드릴까? 그냥 노래만 하면 되는구나. 자, 준비됐으면 떠날 수 없는 당신 한번 모셔드리겠습니다. 차려! 언니 일로 오셔요. 일로 오셔. 일로 오셔요. 아니 괜찮아. 이왕 이렇게 나왔으면 어차피 아니 언니 부르는 건 아니고 옆에서 춤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마이크를 줄 수가 없어가지고. 자, 이 언니가 아무튼 제 옆에서 춤을 춰주신다고 합니다. 자, 박수하고 함성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차려! 젖 받치고 경례 갑시다. 갑시다! 자, 들을 쓰버리고 자, 음악 올려주세요. 가자. 나를 너무 모르시는 당신이여 짙은 내 때문에 언니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무시하실까 사랑해도 너 당신이기에 이 가슴 멍들기 전에 모두 다 잊고 모두 다 잊고 어디론가 떠나보시오.
너무 힘들어 나무 천으로 떠날 수 없는 당신 이셔요? 나이트 출신이야? 조금 세련됐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언니 그 눈썹은 언니 눈썹이에요? 아 손 그 붙인 거지? 그렇구나. 기린 같아 기린. 진짜 기린처럼 목도 길고 눈썹도 길고 아이고 아름다우셔요. 어때 즐거우셨어요? 예. 제가 이제 노래는 여기까지만 모셔드리고 단독으로 난타 장구 한번 모셔드린 다음에 깔끔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장구 가도 되나? 된다! 되나? 가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공주 열심히 장구 한번 잘 쳐보라고 박수하고 함성! 나갑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뿐이